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 탓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짜 작업이 워낙 많아서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임양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 정부에 납품할 전자 조달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3년에 발주받아 지난 연말 모든 작업이 끝나야 하지만 설계 변경이 수차례 추가돼 사업 기간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으로 직원 5명이 매달리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하지만 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상 이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10억짜리면은 10억에 맞게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면은 10억짜리가 13억, 15억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 투입 공수를 보면은 이제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근로자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회사의 수익률이 떨어져 우수한 전문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 단계의 분리 발주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에 착수했습니다. 설계가 명확하게 되면 추가가압 지시가 줄어들고 설사 추가가압을 한다 하더라도 또 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재값 주기가 실현되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로 40%가 넘던 재작업 비율이 2%대로 떨어지는 등 분할 발주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임양지입니다.